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이 한 분기 사이에 크게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런 가운데 하남에서 이루어진 무순위 청약, 소위 줍줍에는 60만 명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습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안지혜 기자. 네, 안지혜입니다. 네, 먼저 서울의 청약부터 짚어보죠. 최저 평균 당첨선이 몇 점이었습니까? 네,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인 리얼투데이 분석 결과 올 1분기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 가점이 최소 65점은 넘었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4분기 52점보다 13점 이상이 높아진 건데요.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다 채워도 부양가족 수가 3명 이상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. 최저 당첨 가점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2월에 공급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였습니다. 두 가구만 공급한 59B형의 청약 가점은 79점, 한 가구만 공급한 59A형의 경우에도 76점에 달했습니다.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도 일부 평형의 최저점이 70점을 웃돌았습니다. 이렇게 청약 가점이 치솟은 건 서울의 일반 공급 물량이 줄고 인기가 높은 단지 위주로 공급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네, 서울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경기도에서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단지들의 청약 열기가 뜨겁죠. 그렇습니다. 어제 경기 하남시 가밀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두 가구 모집에 57만 7천여 명의 청약자가 몰렸습니다. 28만 8,750대 1의 경쟁률입니다. 이번에 나온 두 가구의 분양가는 5억 원대로 지난 2020년 10월 분양 당시와 같은 가격인데요. 거주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또 3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.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.